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관원 토론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수용할 마음 없냐라고 하니까 조건부 특검이라는 것을 꺼냈어요. 저는 이건 이재명 후보님의 정면 돌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을 언론이 사실상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찰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분명히 미진합니다. 돈 받은 놈들 조짐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엄한 배임이냐 아니냐 갖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야당의 특검 요구는 계속 이거를 특검에 가면 특검 구성부터 해갖고 시간을 끌어서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는 게 저들의 속셈이기 때문에 저도 특검을 반대하고 있었고 아직도 특검은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재명 이번 후보가 오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을 특검에서 다뤄야 되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및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 업체에 간 100억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조건, 그 다음에 공공개발 방해 및 배임적 민간개발 이익 투자 배분 설계 등을 누가 했냐. 이게 특검의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뭐 본인의 배임이나 그런 것들 다 수사받겠다. 그런데 투자 배분이나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것들을 포함시켜라. 응? 그럼 윤석열, 너왜 부산 저축은행 시절 사건 부실 덮었냐? 그게 포함되고, 누가 봐도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이나 박영수 전 사촌이 운영한다는 분양대행 업체, 이 100억 원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냐? 자금 투적을 특검에서 한다는 조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정면 돌파야. 그래. 수사해라, 나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에 내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러나, 특검에서는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이세 개를 판다 그러면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했더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주장은요, 윤석열의 지금 애킬레스건이 뭐예요? 고발사주. 여러 개가 있죠. 고발사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현직,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를 이용해서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사실상 총선 개입을 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번과 2번의 싸움이잖아, 대한민국. 근데 2번 당을 이용해서 자기 장모나 처에 대한 수사, 자기에 관한 수사들을 대리 고발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쟤네가 뭐라 그러냐? 이재명에게는 대장동이라는 어떤 의혹을 뒤집어 씌웠죠. 윤석열은 현재 고발사주가 걸려 있습니다. 동시특검하자.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죠. 누가 들으면 대장동도 특검하고 고발사주도 특검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그럼 둘다 하면 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윤석열은요 고발사주 의혹을 특검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시간 끌기용으로.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되게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수사가, 대장동 특검은, 아, 대장동 의혹은 검찰에서 수사가 지진한데, 공수처에서는 손준성이도 소환하고, 김웅도 수사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단 말이야. 공수처 사건을 뺏어가서 특검에다가 갖다 주는 순간,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시간을 끌어서 대선이 지난 다음에 특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윤 총장 본인과 가족들의 부정부패는 지금 검찰이 엄정하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사건을 뺏어서 다시 특검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꼼수예요, 여러분들. 당하면 안 된다. 그쵸?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니들 대장동 특검 주장하면 요걸
윤석열의 부산전축은행, 그 다음에 곽상도 아들 박영수, 그 다음 자금 흐름, 저기, 그, 또, 자금 흐름, 그 다음에, 공공개발 방해했던, 것들이나, 민간 개발 이익에 투자 배분 누가 살고 있냐. 포함시키면 받겠다. 그런데 저쪽은 특검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한발 빼서 고발 사주랑 같이 하자. 이거는 함정이다. 알겠죠? 공수처 사건을 뺏어서 특검으로 가져가는 순간 특검 임명해야지, 특검 보 임명해야지, 사무실을 얻어야지, 구성해야 하는데만 3개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걸려요. 대선 끝나죠. 그런 꼼수가 있고, 이게 왜, 그리고 오늘 저 뭐죠? 어디야, 오늘, 어디서 그랬어? 프레스덴트 관훈 토론에서 특검을 조건부 수용을 한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특검 주장을 많이 못 합니다. 조건부로 이미 이재명은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특검 주장 논리가 많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건부 특검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재명 떳떳하구나. 그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야, 이재명이 떳떳하니까 특검도 수용한다는 소리가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으로 갖고 있는 왜 곽상도에게 50억을 줬냐? 왜 박영수에게는 100억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하냐? 돈을 받은 놈들이 범인인데.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수사하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의혹을 부풀리는 것을 더 이상 특검으로, 만약에 특검을 안 받는다, 계속 특검은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언론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 특검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왜 부실 수사했냐? 왜 곽상도 돈 처먹고 왜 박영수 돈 처먹었냐? 이것도 수사해라. 그럼 나 받겠다. 이게 포함되면.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 이재명 특검 받겠다고 얘기했다. 떳떳하니까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그쵸? 누가 봐도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재명이가 구려서 특검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 수용하면 나 특검 받겠다? 떳떳하니까 본인이 떳떳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훈 토론의 메시지였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윤석열이의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서 진짜 이거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장동을 더 크게 다뤄요. 언론이 만들어 놨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장동 의혹을 마치 이재명이 뭔가 뒤에 구린 게 있겠지. 고발 사주랑 대장동의 무게를 봤을 때 7대 3이에요, 제가 보면. 7대 3으로 사람들은 대장동 의혹을 더 분노를 하고 더 열받아 있어요. 사실상 고발 사주는 검찰이 어쩌면 권력을 사유화해서 대검이라는 윤석열의 직권 남용에 의해서 법무법인 대검 대표 변호사 윤석열이 된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에 비해서 고발 사주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윤 후보의 연관성을 제시한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윤 후보가 끼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인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특검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왜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었냐. 이걸 꺼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야권의 공세, 그리고 대장동 이슈를 고발 사주 의혹과 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리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곽상도, 하나은행, 박영수, 국민의힘의 방해 등으로 이 사건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받으려면 이거를 수용해라. 그래서 굉장히 정면 돌파고 굉장히 이재명의 놀라운 어떤 정치적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동시 특검하자, 이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동시 특검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수처가 생각외로 손준성이,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도
지금 소환해갖고 수사하고 김웅도 소환하고 나름 공수처가 할수 있는 수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뺏어서 특검으로 가게 되면 사건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지금은 공수처를 응원할 때다.